하시는 거. 유튜브 하거든요. 아, 유튜브 하세요? 예. 네. 대단하시네요. 유튜브 하는데 지난번에 하나 올릴까 하다가 그냥 바빠가지고 제가. 얼마나 되셨어요? 유튜브 하신지? 한 3년 된 것 같아요. 3년이요? 네. 어이, 그럼 완전 베테랑이시네. 네. 안 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은 뭐 볶은 거? 네, 볶은 거 포장하는 거. 아, 볶은 거 포장하시는 거? 네. 직접 그 로스팅하는 여기 고척동에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약간 인민군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우리 사장님이 좀 뭔가 이 공화국 분위기를 내시고 싶었나 봐요. 전 처음에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요. 아, 지난번에 네. 나이 드신 분 와가지고 왜 커피 공화국으로 서가지고. 네,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. 유튜브 한 지는. 대단하시네요. 네, 3년 이제 곧 돼가요. 곧 돼가고. 방송 제목이네요. 네? 방송. 오늘은 그 커피 공화국. 아니. 네? 마음벗이에요. 마음벗이요? 네. 아. 그냥 마음벗 치면 제 영상이 나와요. 아, 그래요? 네. 우리 뭐 사장님 그 커피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커피는 네. 살아있는 생물이다. 네. 얼굴 보여도 될까요? 아니요. 요 마스크까지만 보였어요. 커피는 살아있는 생물이다? 네. 그 의미가 뭐죠? 네, 커피는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그라인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생물이다. 아, 네. 그러니까 이 커피 맛을 약간 순하게 내시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진하게 내시는데 네. 순하게 내서 커피의 그 은은한 향, 네, 네. 네, 그 맛을 내주시고 그리고 영양도 있죠. 좀 덜 볶으면. 예, 예. 예, 저도 강하게 볶으면 일단 카페인은 좀 적게 추출되고요. 아~ 낮게 볶으면 카페인은 많은데 좋은 성분들이 돼 있죠. 아~ 산미들이. 그래서 이제 보통 강하게 볶으면 산미라고 하네요. 예, 산미. 예, 우리는 산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럼 주로 제품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? 각종 뭐 콜롬비아, 중남미, 아프리카, 아시아 다. 아프리카. 예,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, 다 취급하시고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페는 인도네시아 만델링. 인도네시아. 저도 인도네시아 만델링 좋아하는데. 네, 그 만델링. 맛이 좀 진하고. 네, 진하고 단맛도 있고, 쓰면서도. 네, 깊은 맛. 네, 약간 흥냄새도 나고. 네, 약간 신맛보다 네, 낫죠. 네. 일본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 집의 커피 맛을 보려면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먹으면 안다 할 정도로 만델링이 굉장히. 약방에 감추고 네. 저는 만델링 넣어서 블렌딩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만델링 좋아해요. 네. 근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죠. 아, 네. 제가 일산 쪽에서 인도네시아 만델링 많이 마신 것 같아요. 만델링이 좋죠. 네. 그리고 유럽에서도 만델링은 블루마운틴만큼 좋은 커피라고 호평. 그래서 바디감이라든가 네. 만델링 커피는 그 자체가 네. 바디감도 있고 묵직하고 그래가지고 예, 예. 네, 그래서 좋아해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좀 사람들. 이게 무게감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, 만델링. 예, 바디감을 좋아하는 예. 거죠. 우리 그 사장님이 뭔가 이 개인적인 예.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은 없어요. 그래도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예. 좋아할 만한 이런 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는 지금 제가 한 여기 네 번째 온 것 같아요. 근데 예. 보니까 그 본인만의 어떤 그 커피의 맛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 같아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처음에는 그 공화국이라고 네. 해서 그 이름을 바꾸셔면 했는데 이름 안 바꾸시고 계속 가실 것 같아요. 보니까 예, 이제 저도 그냥 좋아하는 단어들을 듣고 그런데 공화국을 내가 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이 가게를 손님. 네이밍 해줬어요. 우리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 부자 되세요. 우리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저기 구석에는 보니까 저기 사모님이 저것도 그렸을 것 같아요. 아니, 저건 학생이. 학생이 그렸어요. 졸업 작품인데 준 거예요. 기증한 거예요. 진짜 멋져요. 네. 사장님 닮은 것 같은데? 약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, 그 멋진 그림과 함께 우리 커피 공화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